안녕하세요. 오늘은 슈퍼 패미컴으로 이식된 스트리트 파이터 2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초대 스트리트 파이터 2는 같은 캐릭터끼리 대전이 불가능하지만 슈퍼 패미컴 버전에는 특정 커맨드를 입력하면 같은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전원을 넣고 캡콤 로고가 뜨면 방향키를 아래 R버튼, E1버튼, YB, XA버튼을 빠르게 입력하면 효과음이 들립니다. 라운드 1 참고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면 옵션의 BGM 테스트에서 30번 음악이 추가됩니다. 다음은 슈퍼 패미컴 버전에서 볼 수 있는 게임 버그를 소개합니다. 첫 번째,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용권 선풍각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점프하고 착지하는 순간에 용권 선풍각을 사용하면 기술이 발동됩니다. 두 번째, 이번에도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볼 수 있는 버그인데요. 캔으로 보너스 스테이지까지 진행하고 EP는 달심으로 난입합니다. 화면의 끝에서 캔이 달심에게 지옥차를 사용하면 화면의 반대편으로 캔이 오퍼합니다. 세 번째는 게임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버그입니다. 먼저 옵션 메뉴로 이동 후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. 이 과정을 27회 반복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에너지, 타이머, 사운드가 제거된 상태에서 대전이 시작됩니다. 특이한 점은 아무리 공격해도 상대가 패배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타임오버로 게임이 끝나지만 승리 포즈에서 게임이 멈춘 채 진행되지 않습니다. 다음은 게임 진행에 도움이 되는 비기를 소개합니다. 첫 번째는 4,000원까지 게임을 쉽게 진행하는 방법인데요. 컴퓨터와 대전 중에 EP로 컴퓨터와 같은 캐릭터로 난입시켜 쓰러뜨립니다. 그러면 경기 종료 후에 컴퓨터가 패배한 것으로 뜨게 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. 두 번째는 게임 중에 키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. 캐릭터를 선택하고 세계 지도 화면이 나올 때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키 설정 화면이 뜨게 됩니다. 세 번째, 타이틀 화면에서 EP 컨트롤러의 LR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데모 화면에서 캐릭터 소개 화면만 나오게 됩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